안녕하세요. 이윤석 역을 맡은 이민호입니다. 저는 출생부터 굉장히 많은 아픔과 그리고 사건을 가지면서 태어나는 이윤석 역을 맡았고요. 그런 내면의 아픔을 가진 사람이 이제 한국에 오게 되면서 사랑을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행복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악의 무리를 처단하는 과정 속에서 좀 변하는 네, 인간의 본질적인 삶을 찾아가는 그런 캐릭터를 맡았습니다. 사실 그 원작이 80년도에 나온 원작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에 시티헌터에 반영하기에는 사실은 너무나 좀 힘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읽어보진 않았고요. 에피소드 그냥 몇 개 정도 읽어본 정도고 그리고 원작의 묘미인 그 호색한적인 부분 있잖아요. 아쉽게도 그런 부분들은 드라마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부분, 다른 면으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작년에 드라마가 끝나고 진혁 감독님을 처음 만난 건 작년 10월쯤 만났는데요. 이게 자꾸 조금씩 미뤄지다 보니까 이제서야 드라마로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올해 준비한 만큼 더욱더 긴장도 되고 그리고 매 작품 늘 부담감은 있지만 이번 작품 역시 계속 이 혼자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마음을 편히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또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